you brighter than the skies. Hold on, just let us escape and fly away tonight. So many things that I keep in my mind. Like a furnace, there's a reason why. All the emotions I built up inside your까지 올라오는 거 되거든요. 호나우두 지키고 호나우두 아이콘 호나우두 득점 성공 1-0 찬아펑. 이게 아이콘 호나우두의 위력이죠. 그렇죠. 사실 골문을 반쯤은 등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앞에 자신을 마킹하고 있는 선수가 반데이크였는데 이거를 억지로 만들어버리는 골 장면의 호나우두입니다. 네. 돌면서도 밸런스가 참 훌륭했어요. 호나우두 선수가 그대로 좀 능력을 보여줬고 역시 뭔가 이 힘에서 나오는 어떤 강력함은 호나우두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기인 것 같습니다. 레이카르트. 자, 그래도 점유율은 좀 올라왔어요. 황민기 선수. 서르미! 데이브레이크! 와! 데이브레이크! 저는 숨어 있었네요. 옆에 팀원들이 있었군요. 예, 저는 혼자 단독으로 있었는 줄 알았는데 뒤쪽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가마차기 슈팅 1-1 동점. 네, 아무래도 옆에 팀원들도 격려를 해주면서 후반전의 경기력을 좀 끌어올려준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데이브레이크 선수의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의 리듬이 좋고 아, 22토츠 손흥민, 골든부츠를 들고 있죠. 손흥민 다운 오른발 슈팅입니다. 자, 이제 1-1 동점. 과연 표정 그대로 실제 결과물도 초반부터 좀 가려질 것이냐. 그렇죠.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표정이 웃고 있는 그렇죠. 라퐁인데요. 요렌테, 요렌테 네. 골. 이제 킥은 성공을 시켰고요. 레오. 바로 황인현입니다. 자, 왼발에 태우려는 데스. 태우도 네. 성공. 음바페 최근에 실축이 하나 있었는데요. 음바페 들어갔어요. 발에 약간 걸리지 않았나요? 걸렸는데 이거 키퍼가 가장 미련이 남습니다. 네이머로 황민혜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손흥민 야 선방 대 선방 또 서버에서 가장 비싼 호나우두죠. 아이콘 호나우두 루카쿠 인테르 복귀하자마자 득점을 했어요. 네 황민혜의 자신감. 호나우두는 페널티킥 정말 잘 차는데요. 지니우 득점. 네. 자 다음입니다. 레이카르트, 레이카르트 골! 네, 다이빙 떴었을 땐 들어갑니다. 킥이 좋은 헤르만 베르입니다. 우와! 못 맞거든요. 그렇죠. 아, 이것도 성공시킵니다. 네, 성황상태의 느낌이 있었는데 와! 아! 비니시우스가 쏘아올린 공! 승부차기에 중국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가 될지요? 말디니 네! 골! 자, 승부차기 6-5 첫 번째 세트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데이브레이크가 MITR의 찬아퐁을 잡아낸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야, LP 선수 루안푸도 이 중거리 포인트에 대한 수비가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득점 성공. 자, 1-0을 만드는 아피시 차타나. 네, 와 여기서 중거리 심리전을 제대로 엮었죠. 예. 호나우두가 잡고 여기서는 알폰소 데이비스의 침투 심리전을 엮으면서 위로 돈 다음에 중거리. 이런 게 일반적으로 저 포인트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 심리전을 쓰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이거는 그냥 침투하는 쪽에다가 패스 넣어버리면서 마무리를 해버리네요. 왼쪽에 속도를 더해줄 수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반다이크에게 네. 가로막혔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종료 두 번째 세트.
차타나가 1대0으로 루안프를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1대2를 만듭니다. 안 느껴지긴 하네요. 퍼스터치도 이제 패드 기준으로는 우스틱을 누르는 강도의 감도에 따라서 짧게 치면서 퍼스터치 발동도 되는데요. 지금 이거 뺏어냈죠. 호나우치 리카. 투타나스 득점. 춘타나사 1대 0입니다. 약간의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았었던 네드베드. 그렇죠. 이것도 결국 아이콘 호나우드의 힘으로 만들어냈네요. 네. 경합을 이겨내기 때문에 바로 상대 압박 마이디니 선수에게서 볼을 좀 뺏어냈고. 호나우두 대 마이디니 호나우두의 승리라는 점은 큰 의미가 좀 있습니다. 미스가 나오자마자 그 공을 가져와서 침착하게 니어 쪽을 노렸던 툰타나삭입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안 맞나요? 예. 네. 상하게 안 걸립니다 지금. 뭐 가운데로 쏠리거나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퍼스터치 한번 바로 지키면서 기동성을 올리고 있는 마스피입니다. 음바페 손흥민 아, 그리고 밀어주는 패스. 빠릅니다. 레앙 빠르다. 레앙. 가벼운 네. 득점 1대 1. 동점입니다. 네, 이 선수는 항상 시야가 측면 지역으로 좀 뻗어 있다라는 네. 말씀을 전반전 때 한번 드렸는데 역시나 이런 역습 측면 지역 공간 활용하기 시작하면 무섭죠. 그렇죠. 침투로 순간적인 속도를 주고 바로 지금 슈팅 타이밍도 빠르게 잡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팔 레앙을 이용해서 동점골을 만들어낸 마스피입니다. 레앙을 아주 잘 써먹은 거죠. 그렇죠. 그만큼 하파엘 레앙은 실제로 이 왼쪽 뒷공간을 겨눌 때 실제로 써보면 턴이 굉장히 느리긴 한데요. 칸셀루 드롭이다. 칸셀루 드디어 결실을 맺네요. 골키퍼가 막았습니다만 그 손 맞고 오히려 앞쪽으로 튕겨져서 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야, 자신의 소속팀을 상대로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은 상대방을 상대로 칸셀루가 네. 골을 기록을 했고 혼란이 그 전에 또 볼을 지켜줬었던 것도 그렇죠. 중요했죠. 그렇죠. 밸런스가 좋았고 이제 실제로 지금 맨체스터 시티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선수들이 막상 맨시티 상대로 골을 넣은 가서 그래도 공격 한 번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야! 와! 음바페! 들어가네요. 배우 침투 하나 살립니다. 기회 딱 한 번 있었고요. 그 기회를 만들어내서 역습 찬스 한 번에 그 득점을 만들어내는 마스피입니다. 네, 툰타나사 선수는 마스피 선수의 성향을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예. 음바페 선수라든지 손흥민 주력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상황에서 크로스 패턴이 보였어도 지키는 선택을 했어야만 맞는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네. 루카쿠입니다! 루카쿠! 마스피! 야 연장 후반에 두 골을 넣습니다. 마스피 이게 웬일인가요? 야. 순간적으로 커서가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중앙 지역을 과감하게 팠던 선택이 결국에는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공격이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뭐 지금 별다른 페인팅 있었나요? 그냥 볼 몰고 방향 바꿔가면서 그냥 드리블 치고 그냥 솔로 플레이 만들어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음바페이고 루카쿠이기 때문에 전에만 세 골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종료. 자 마스피 컨디션이 건강상의 문제로 썩 좋지 않았다는 이 마스피가 툰타나숙을 역전에서 잡아내면서 손흥민의 득점 1대 0 루안프. 아 중앙 연계가 열세가 됐네요. 예. 아, 바로 이제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가 나왔고 포그바가 올라와주면서 지금 숫자를 더해주고 압박이 됐기 때문에 바로 공격으로의 위험세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부에도 이렇게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었던 루안프인데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매치 즐거우신가요? 요거 공지에 지금
추가 쿠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경기 종료. 자, 루안푸의 마지막 세리머니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면 루안푸가 리벤지의 성공. 세트 스코어 3-1 맨체스터 시티가 승자조로 올라가서 광둥 프릭스와 경기하게 되겠습니다.